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클립스에 대해서 강의할 송선웅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릴 주된 내용은 이클립스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이고, 거기에 이클립스의 간단한 설치 방법과 사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클립스란 프로그래밍 언어 중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여기서 통합 개발 환경, 즉 IDE란 코딩이나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모든 작업을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이클립스는 200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2020년 12월에 나온 4.18.0 버전까지 아주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현재 이클립스는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클립스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자바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개발이 된 언어였기 때문에 선과 관련된 이클립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에 관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이클립스가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듯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들을 좋지 않게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가 나왔고,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리 넥만이라는 IBM의 최고 기술 관리자는 실제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클립스의 경쟁자는 비듀얼 스튜디오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이고, 비듀얼 스튜디오를 가린다는 표현이 좋았기 때문에 선정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클립스의 처음 시작은 IBM이라는 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IBM은 국제사무기기회사라는 미국의 다국적 기술 및 컨설팅 회사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컨설팅이 주 산업 분야입니다. IBM에서 비주얼 에이드용 개발 툴로 만들었지만 도중에 관련 소스를 모두 공개한 자유 소프트웨어로 바뀌었고, 이것을 이클립스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1990년대 중반에 IDE는 개발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 되면서 자바 개발자들의 필요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의 IDE인 비주얼 스튜디오보다 좀더 자바 특화된 IDE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된 것들이 비주얼 카페, JBuilder, 비주얼 에이지 등이었습니다. 이 당시 IBM은 비주얼 에이지의 개선을 시도했으나 비주얼 에이지는 일체형 기술이었고 소스 코드가 외부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구성 요소를 추가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IBM은 이클립스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개발하고 이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IBM은 이 당시 좀더 많은 개발자들이 이클립스에 참여해주기를 원했기에 이클립스를 오픈소스로 전환하였고,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독립적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비영리 재단을 만든 이유는 이클립스가 IBM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 인해 IBM, 인텔, HP 등 많은 기업들이 이클립스 재단과 협업하고 후원을 하였으며, 구글 같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BMW, 지멘스 같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글은 이클립스에 대한 안드로이드 개발자 툴을 지원했으나, 구글이 개발한 자체 IDE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나온 지 6개월 만인 2015년 6월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나무 위키 이클립스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재 버전은 2020년 12월 버전인 4.18.0 버전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클립스 퍼블릭 라이센스, 즉 이클립스 공용 허가서 EPL은 이클립스 자체에서 만든 것으로 CPL, Common Public License가 비슷한 특허를 침해하는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약한 상호주의 조항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업 친화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음은 이클립스를 설치하는 방법과 그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클립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 SE가 필요합니다. 자바 SE란 자바의 표준안으로 JVM 내부에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JDK라는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플랫폼을 포함하는 자바 개발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JDK를 설치 시 JRE가 설치가 되고 그 안에 JVM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오라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와 같은 경로로 접속 후에 보이는 본인의 OS와 맞는 JDK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 64비트이므로 이것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기존에 설치를 해 두었던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뜨는데 Next를 눌러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여기서 설치할 루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됨을 체크하기 위해서 윈도우에 CMD 창을 검색해서 자바 버전과 자바 C 버전을 검색합니다.
둘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참고로 이클립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버전 이상이어야 하고, 되도록이면 자바와 자바 C의 버전을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바 SE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니 이클립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이 이클립스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이클립스 메인 홈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클립스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네트워크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기존에 설치한 파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클립스 인스톨러에서 이클립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두 번째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클립스 IDE for Enterprise Java Developers.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와 비교했을 때 HTML, JSP, Tomcat 서버 등 좀 더 여러 방면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치할 경로와 JDK의 버전을 확인 후 설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과정 중에서 화면 위창에 경고 문구가 뜰 수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설치를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 받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수 있으나 컴퓨터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런치를 눌러주세요. 실행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는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현재 지정한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즉, 코딩을 하는 것들이 전부 이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당연히 경로를 바꾸면 다른 곳으로 설정이 되겠죠. 기존에 설치된 이클립스가 있는 경우에 기존의 워크스페이스와 바꿀 건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창이 뜬다면 이클립스 설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클립스 화면의 구성은
위에 툴바로 시작을 하여 왼쪽부터 차례대로 내비게이터, 에디터, 콘솔, 아웃라인입니다. 내비게이터는 워크스페이스 내부에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저는 이클립스를 사용을 했었기에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에디터는 자바 코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코드 작성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을 담당하는 파트입니다. 콘솔장은 위에서 작성한 코드의 결과를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만약에 코드가 오류가 존재한다면 오류 코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웃라인은 현재 프로젝트의 클래스들을 표시해 줍니다. 처음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력을 키워가며 점점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수록 유용해지는 기능입니다. 이것들이 주로 사용되는 기능들이었고,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아덜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 현재 만들 수 있는 목록이 뜨고, 이 중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프로젝트 네임에 원하시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시고 변경할 것이 없다면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재 왼쪽 내비게이터를 보면은 프랙티스 아래 다시 1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비게이터 창에서 본인이 만든 프로젝트를 확대하시면 소스 폴더가 보입니다. 소스 폴더를 오른쪽 클릭해서 New 클래스로 클래스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고 싶은 클래스의 이름을 정해 주시고, 만약 해당하는 클래스가 메인 클래스라면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을 체크해 주세요. 메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로써 코드를 작성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처음 입문할 때 쓰이는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시고 창 위에 초록색 실행 버튼을 누르면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장을 해줍니다.
아래 콘솔창에 헬로 월드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드에 오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콘솔창에는 오류가 난 곳을 보여주고, 플러블럼스를 눌러본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클립스에 대하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한 자료로는 이클립스 공식 사이트, 나무위키 이클립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